네, 지금 후보님 일정이 한 10분 늦어졌어요. 네. 네. 후보님 일정이 늦어지면 차를 빨리 달려야 돼서 위험해지니까, 네, 일정이 맞게 보내주세요. 네,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 네. 우리 후보님 이동. 아이고. 아이고,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에 나오세요. 수행하시는 우리 취재단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평화와 인권과 자유를 위한 우리의 역할도 한번 되돌아볼 생각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에 이익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격화되더라도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화와 자유는 우리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함께 지켜야 될 핵심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일하게 국내에서 6.25 참전한 유엔군의 유해를 모신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참전했다가 최근에 사망한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고 되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생명을 바친 희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국제적 역할을 다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관련한 질문만 받겠습니다. 오늘 추모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이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념이 뭐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 이념. 아, 다닐 때. 네. 네. 사람의 생명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제1의 책무는 우리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념과 사상을 이유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거기서 엄청난 파괴와 생명 살상을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산주의 이념 실현이 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동족에게 총소리를 들어대고 정말 수백만이 생명을 잃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평화다. 자유와 평화다. 그 생각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오징어 게임이네. 오징어 게임. 아니 팬이 없어요. 구이해. 구이. 구이해야지. 에 밑에 하네요. 밑에 하네. 요 밑에 손 밑에 손. 에 구이 하네. 구이. 아, 부위 하니까 위로 안 올리고 그냥 한, 했어요. 아, 꼬마애가. 저 맞습니다. 어이, 네. 그렇다.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님. 네. 이재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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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화이팅! 멋지다.